또 사도스키 배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스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브랜드 개괄에서부터 그리고 요 처음 하게 되는 21프렛 PJ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애쉬에서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 약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출 거란 말이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트링 그림자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다른 부분이 지판과 바디밖에 없습니다. 바디가 애쉬로 바뀌었고요. 지판이 얘는 이제 메이플 통 아니고 그냥 올라간 거고요.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 뭐야 했던 모라도. 네, 모라도는 이거는 그거다. 포페로다. 네. 볼리비안 로즈도 모라도 포페로 같은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카드 띄워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가셔서 사도스키를 먼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오늘 리뷰가 조금 더 많이 비교해서 들으시기에 재미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요거 비교를 해서 하기 전에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찍고 있는 날이 태풍 바비가 미친 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이게 다 한참 지나가고 난 뒤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게 올라가는 시점과 상관없이 바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준비 좀 하셨나요? 바비 데뷔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저하고 상관없는지. 아,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이고. 아, 그렇군요. 뭐 근데 요새는 지하 주차장도 잠기는 마당에 거의 지대가 높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별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이번에 뭐 비피해도 정말 표면적으로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군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뭐 비피해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5층에 그 작업실을 새로 공사하고 옮기는 중인데 아내가 공사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 예전 작업실 이미 뺐고 그 짐들이 지금 테라스에 있어요. 테라스에다가 비닐에다 방수포 씌워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틀이 저한테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계속 올라가 봐야 돼요. 방수포. 올라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순 없지. 올라가서 뭐해. 그게 얼마인데. 공사판에서. 그게 얼마인데. 아니 정말 비싼 장비들은 집에다 갖다 놨지만. 아, 그러면 네. 너무 부피 크고 이런 애들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쇼파 이런 것들. 그럼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이 바비가 잘 지나가야 된다고. 네, 바비 때문에 네. 지금 살짝 긴장이 되고 있는 상태. 네, 네. 네, 이번에 네. 바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저희는 아직까지는 폭풍전야에 맞습니다. 네, 오늘 세도스키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프렛 하이브리드 PJ 애쉬 모델이고요. 가격은 319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이것도 왜 메이드 인 저머니로 가게 됐는지 지난 시간에 브랜드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장 116cm, 그리고 무게가 3.67kg로 살짝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한 200g 진짜. 정도도 네, 가볍네요. 요 정도면 사실 체인보드가 아니라도 굳이 상관이 없는 그죠, 무게가 아닌가 그죠, 생각이 그죠. 드네요. 네, 두께는 40+2mm 12프렛 뒤뜰레 80mm로 동일합니다. 바디는 아메리칸 스원페이시고요. 하드 메이플 렉에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 너트는 사도스키의 저스트 에이 너트 3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38.5mm, 지판은 메이플이고요. 스케일 길이 863mm, 21 니켈 실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넥 쪽에 사도스키 피스탈 픽업 프리시전이죠. 그리고 브릿지에는 험 캔슬링 사도스키 J스타일의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도 역시 이따가 승채씨가 시연하시면서 알려주실 거고요. 브릿지에는 사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긴 여행을 준비하시고 자, 어우 네. 크다. 네. 진짜 고출력이에요. 더 줄여야 되겠네 지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거의 없어 볼륨이. 볼륨 1이에요 거의 1. 네. 네. 자, VTC 요 노브는 빈티지 톤 컨트롤. 네. 요거는 빼면은 이제 패시브 되는 거죠? 네. 패시브부터 듣고 갈게요 이번에는. 네. 패시브고요. 패시브랑 볼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 네, 자, 네. 요거를 VTC를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패시브 톤입니다. 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VTC를 끄면 먹먹해지죠.
네, VTC는 빈티지 톤 컨트롤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리 앰프 두 개를 EQ를 끈 상태에서 프리를 온 시키면 볼륨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많이 나요. 네, 요 정도 열수가 네, 나. 지금 다 안 올린 상태예요. 네, EQ. 그러면은 네. 지금 프리시 저기 패시브에서 하나씩 들어봤나요? 네, 픽업? 패시브에서 다 하나씩 자 뒤에 픽업 아직 네, 안 들어봤나요? 네. 두 개 만들어 보지 않았나요? 두 개 네. 한꺼번에 한 거만. 뒤에 픽업 한번. 네, 브릿지. 브릿지 픽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뒤에 픽업이고요. 네 기어. 네 픽업 BTC 온입니다. 오, 픽업 블렌딩이 좋습니다. 와. 자, 이렇게 패시브 들어봤고요. 액티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액티브예요? 네. 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EQ를 다 올려 보겠습니다. 아우, 선명하네요. 네, 자, 이거 두 개 다 올린 상태고요. 지금 하이가 자, 많죠. 바로 이 상태에서 네. 이 네. 상태에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엘더와 엘더. 네. 같은 컨트롤 세팅 딱 해 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해 볼게요. 네. 하이는 어떤지. 자. 확실히 메이플 색깔이 진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VTC 다 올린 거죠? 네. VTC 조금만 VTC 네. 조금만 내릴게요. VTC 네. 한, 네, 한 7R 정도까지만 주고 그거 친 다음에 또 똑같이 해놓고 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엘더의 엘더의 로즈다의 포페로 사운드였고요. 네. 자, 이번에는 애쉬의 메이플 사운드입니다. VTC입니다. 네. 네. 그 뭐랄까 차이가 나긴 나는데 뭐 둘 다 좋아요. 네.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애쉬는 애쉬 소리 나고 네. 네 엘더는 엘더 소리가 나는데 이거 두 개 이제 제가 가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용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네. 엘더에다가 포페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약간 그 애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감성이 있잖아. 약간 살짝 그 빈 것 같은 그런 감성. 그 약간 텅 하는 약간 그런 감성이 좋으신 분들은 뭐 여기다가 정체성을 좀 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이플이 조금 더 이게 위쪽 하이 쪽이 조금 더 짱짱하게 들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선명한 느낌이 네, 메이플 항상 그렇잖아요. 되게. 네, 맞아요. 네. 좀 위쪽이 좀 찌르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Q 온 상태에서 앞에 픽업입니다. 앞에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VTC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자, 뒤에 픽업입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메이플이어서 VTC를 다 올린 상태에서 하이를 내려야지. 네. 요 정도 내려서 이제 슬랩 좀 들어볼게요. 오. 오, 멋있다 소리 이거 진짜. 와, 이거 선명한데요? 네, 진짜. 짱짱하네요. 하이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고. 우와. 장난 아니네요. 와. 강력합니다. 오, 좋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자, 그러면 원, 투.
와우. 이게 더 만주에서 와우. 좋은데. 와우. 네. 발라드요. 자, 1 2 3.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반주에는 이게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더 맛있다는 느낌. 네, 자기 자리도 감기네요. 있고 감기는 맛도 네. 있고 나오는 맛도 있고 네. 착착 감기네요. 네. 저쪽은 좀 무난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맞아요. 저거보다는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다 생각했었는데 계속, 예. 반주에 묻는 거 보니까 야 아주 착착 감기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두 대 다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네.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 PJ 애쉬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둘 다 다 있고 싶다. 네. 승철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이요. 네, 제 한줄평은 극강의 애쉬 메이플 조합.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성 있고 범용성 있는 게 사실 공존하기가 되게 힘든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개성이 있는 사운드인데 또 여기저기 착착 감겨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범용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적이다.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네, 개범용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동일해요. 뭐 야 이게 살짝 높을 것 같은데 나는. 네. 네, 점수 몇 되면? 저 9.5입니다. 저도 9.5입니다. 오. 올랐어요. 네, 극강의 개범용성 애쉬 메이플에서 지금 9.5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좀 심하게 좋아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치면서 지금 빈티지 톤 컨트롤도 그렇고 아까 반주 묻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죠? 네, 쫄깃쫄깃하죠? 쫙, 쫙 치고 네. 들어오는데 아 반가웠습니다. 쫄깃쫄깃하죠? 아주 좋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TJ 모델 아니고요 빈티지로 갑니다. 빈티지 빈티지 재즈 베이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J의 구성이 아니고 JJ의 구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역시 JJ의 구성인데 애쉬. 자 요거는 과연 어떨지 지금 저희가 이미 종합 선물 세트를 너무 맛봐가지고 갑자기 메뉴가 줄어든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과연 단일 메뉴 맛집도 또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기대해봅니다. 이 빈티지 네.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다음 시간에 세도우스키 빈티지로 yes.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